네, 안녕하세요. 오늘 150번째 발표를 맡게 된 김태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의 제목은 이제 Image Trained CNNs are Biased Toward Texture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의 부제는 Increasing Shape Bias Improves Accuracy Robustness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번 ICLR 2019의 오랄 프레젠테이션이 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ICLR이나 뭐 NIPS 같은 학교는 이제 오랄 페이퍼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거기서 이제 오랄로 발표가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인상 깊었던 논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의 피규어들은 그 페이퍼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논문의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대충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이런 이미지는 이제 코끼리를 확대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어떤 CNN에 이 이미지를 넣으면 이제 인디언 엘펀트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데, 이 이미지는 뭐 당연히 태비캣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고양이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이 텍스처가 엘리펀트 텍스처일 때는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인디언 엘펀트로 인식을 하고 캣은 아예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보면 고양이가 보이거든요. 사실 고양이라고 모를 수도 있고 있지만 적어도 코끼리가 아닌 것처럼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거를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Q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논문에서 Q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어떤 클래스로 인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뭔지, 텍스처인지, 쉐이프랑 텍스처인지, 아니면 그게 혼동되어 있는 상황인지를 의미를 하는 것으로 이 논문에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이제 결국에 이 논문의 인사이트랑 아이디어도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수식이 전혀 없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걸 아주 매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CNN 네트워크의 이제 인식률이겠죠? 이미지 레코그니션 인식률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왜 좋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대표적인 논문이 이제 이 논문, 이제 Visualize and Understand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논문 같은 걸 보시면, Deconvolution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로우 레벨에서의 레이어는 뭐 엣지나 이런 걸 인식을 하고 점점 엣지에서 텍스처에서 오브젝트가 되어서 그 물체가 뭐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런 걸 인식을 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shape hypothesis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이제 결정하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의 shape이다. 즉, 엣지나 뭐 세모나냐, 네모나냐 이런 모양들이 모여서 어떤 디시전을 내린다라는 게 shape hypothesis고요. texture hypothesis는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지의 텍스처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 CNN이. 이제 그게 텍스트 하이포세시스입니다. 앞에 보시는 이런 이그젬플이 텍스트 하이포세시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논문은 결국에는 텍스처 하이포세시스라는 겁니다. CNN이. 즉, CNN이 인식률이 높은 건 텍스처를 잘 인식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CF가 아니라. 그래서 이 논문에서 내리는 그 실험적인 결론이고요. 그래서 뭐, 그 본격적인 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알렉스넷, 구글넷, VG16, 레진넷 50이 그냥 우리가 그냥 제가 CNN이라고 그냥 통칭을 하고요. 휴먼. 여기서 휴먼은 뒤에 오늘 발표 맨 뒤에 이제 보여드릴 어펜딕스에 어떻게 사람이 인식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네트워크도 사람인들 잘 구분을 하고, 이게 컬러를 빼도 잘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컬러는 이미지 레코그니션에 큐가 될수 없다라는 건 일단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컨텐츠를 빼고 실루엣만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네트워크들의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도 이제 고양이인 걸 여기서 알고 보니까 고양이같이 보이지만 처음 이건 봤을 때는 고양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동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식률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엣지. 엣지만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네트워크들은 인식을 못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 텍스처. 반대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 엘리펀트로 인식을 하는데요. 오히려 사람은 모르죠. 이게 엘리펀트인지 솔직히 이만 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를 일단은 처음에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 컨플릭트, 여기 보면 without Q 컨플릭트고 이제 Q 컨플릭트라는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제 shape, 일단 모양, 여기서 보면 뭐 실루엣이 대표적인 shape이죠. shape이랑 텍스처를 혼동되게 만들어 놨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또는 네트워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이미지는 엘리펀트와 캣이 혼동되어 있는 거고, 카와, 요거는 클락 이미지에서 온 건데요. 클락. 요거는 베어와, 이 보틀스가 혼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고양이다 하고 인식을 하면 모양을 보는 거고요. 이게 엘리펀트다 하고 인식을 하면 텍스처를 본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저자들이 실험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이제 논문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가 사람, 나머지가 CNN,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CNN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 이 플러스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 이미지, 아까 계속 보였던 요 이미지는, 엘리펀트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correct 텍스처가 되고요. 캣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correct shape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둘다 correct인 거죠. 근데, 이 fraction of shape decision, 그러니까 얼마나 shape를 보고 판단했냐라는 거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수식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다음과 같은 걸로 계산이 됩니다. 즉, 뭐, 엘리펀트라고 대답한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캣이라고 대답한 게 있겠죠. 네트워크든, 어떤 이미지든. 그 중에서 쉐이프가 올바르게 됐을 경우, 즉, 캣이라고 했을 경우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결국에는 더 모양을 봤다는 거죠. 캣으로 판단했다는 거니까. 반대로, 1에서 그걸 빼게 되면, 텍스처를 봤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사람들은 대부분 쉐이프를 보고 판단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미지를 보고 캣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 논문에 등장하는 피 실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고요. 네트워커들은 대부분 오른쪽, 즉, 엘리펀트로 판단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좀 가까운 이런 클래스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요 바는 이제 이 캣이랑 엘리펀트가 아닌 다른 제3의 클래스로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까지 고려했을 때 모든 시도에서 맞은 경우를 이제 플롯을 한 거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사람은 쉐이프의 바이어스가 되어 있고 이미지에 트레인된 CNN은 텍스처의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원인을 살펴봐야지 될 건데, 이미지넷 데이터가 사실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CNN 구조 자체가 텍스처의 바이어스 되게 될까요? 라는 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결국에 논문에서는, 이미지넷,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결국에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섹션의 제목이 Overcoming the Texture Bias of CNN인데요. 즉, CNN을 이미지넷에 학습을 시켰는데, 텍스처에 바이어스가 걸렸으니까, 텍스처가 리무브된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키면, 텍스처가 바이어스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이 된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올 수 있는 질문은, 텍스처를 어떻게 지울 수 있나? 텍스처 리무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텍스처 리무브된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텍스처 리무브는 이제 말 그대로 텍스처는 사라지고 쉐이프는 사라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여기까지 봤을 때는
스무딩을 생각을 했어요. 이제 텍스처 리무벌이라는 분야가 컴퓨터 비전에 이제 예전에 핫했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쉐입은 남아있고 텍스처는 사라지게 되죠.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Relative Total Variation, Rolling Guidance Filter, Static and Dynamic Filter 등이 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 교수님이 퍼블리싱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안 했나 봐요, 실험을. 일단은.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스타일 트랜스퍼.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가정이 있는 거죠. 텍스처가 스타일이라는 가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요 레나 이미지를 예를 들었을 때, 이 레나 이미지를 이제 이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색색 있는 스타일에 입힌 거잖아요. 즉, 이 말은 텍스처를 이 스타일로 대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 트랜스포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텍스처를 어떤 제3의 스타일로 변경한 뒤에 그걸 학습을 시켰다. 여기서 사용된 스타일은 다 의미 없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데큰 도움을 주지 않는 랜덤한 스타일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스타일 트랜스포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저자는 아니지만 이 같은 랩에서 나온 논문인 것 같은데, 이제 같은 ICLR 2019에 나온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이제 설명드리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요약을 드리면 결론은 이겁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결론은 이미지넷은 솔브드, 그러니까 인식률이 매우 높게 얻을 수 있는데, 로컬 인포메이션만 가지고도 충분히 높은 인식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이 논문에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텍스처만 보고, 즉, 매우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미지의 한 패치만 보고, 패치들만 보고도 높은 인식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이 논문의 결론이거든요. 이제 백 오브 비주얼 월드 같은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한 건데, 자세한 건 논문을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논문에서는 이 CNN의 Receptive Field Size, 즉, 한 번에 볼수 있는 레인지를 제한을 했어요. 최대 33 by 33으로. 그러면은, 사실 33 by 33이면은 이미지에서 텍스처 이상의 의미를 추출하기 힘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텍스처만 보고 인식을 할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걸 통해서 이 실험에 사용을 합니다, 뒤에. 그거 자세히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 리무브드 데이터셋은 그래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용을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셋은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이라고 해서 그냥 이미지넷 스타일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어그멘트를 한 거죠. 이런 강아지인가요? 아무튼.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아닌가요? 네,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여러 가지로 입혀가지고 이 DB를 만든 다음에 이 DB를 이용해서 CNN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제 라벨은 이 원래 이미지 라벨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이미지넷 학습, 이미지넷 테스트예요. 이건 이미지넷 학습, 스타일라이즈 된 이미지넷의 테스트. 그다음 스타일라이즈 이미지넷을 학습, 스타일라이즈 이미지넷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린 그 논문, 요 논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한 33x33, 17x17, 9x9가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이제 컨스트레인 준 건데, 생각보다 높은 인식률을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텍스처만 보고도 충분히 높은 어큐러시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두 번째. 텍스처 바이애스 된 CNN 이 뭐냐면 결국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CNN이잖아요. 이거는 텍스처가 리무브된 데이터셋, 즉 스타일이 트랜스포가 된 이미지넷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인식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텍스처에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서 텍스처 바이어스가 됐다는 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 즉 텍스처가 제거된 데이터셋에 인식을 못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레즈넷은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을 이용해서 텍스처 바이어스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은 텍스처 정보가 어느 정도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로 학습을 해서 이걸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높은 인식률이 나온다는 거는 텍스처를 무관하게 인식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지만 리셉티브 필드를 제한할 경우에는 인식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텍스처만 가지고는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 대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 대상에서 학습을 하고 이미지 대상에서 테스트를 하면 일반적인 레슨에서 높게 인식률이 나오지만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제한할수록 인식률이 떨어진다. 즉 텍스처만 보고는 이미지에 대해 인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이 결국에는 얘네들이 컨트리뷰션이에요. 얘네들이 제안한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걸로 학습을 시켰더니 아까 그 그래프에서 좀더 쉐이프 쪽으로 바이어스가 이동이 된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레즈넷에 비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아쉬운 게 있죠. 원래 이미지넷 인식률이 92.9%인데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에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인식률이 10% 정도 떨어졌어요. 이거를 이제 좀 복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인식률을 떨어뜨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방법은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이랑 이미지넷을 같이 학습을 시키고 이미지넷을 한번더 파인튜닝 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쉐이프 레지넷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넷 학습시켰을 때보다 오히려 인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디텍션에 썼을 때는 오히려 좀더 많은 성능 향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이 Shape Based Representation, 즉, 이제 Stylized ImageNet을 이용해서 텍스처 정보를 없애고 네트워크가 강제적으로 쉐이프를 보고 어떤 이미지의 클래스인지 판단하게 했을 경우에 좀더 성능이 좋고 트랜스퍼 러닝, 즉, 디텍션 같은 걸 썼을 때 좋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디스토션에 강인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냥 이런 디스토션이거든요. 디스토션이 총 8종류를 소개를 하는데 이게 새죠? 정확히 어떤 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노이즈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도 다 새로 인식을 하죠, 저희는. 근데 이제 네트워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왜 사람은 이거를 다 새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가도 사실 이 모양이 다 남아있잖아요. 모양들이. 즉,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건 사람은 모양을 보고 판단한다. 즉, 쉐이프 베이스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는 기존에는 텍스처 베이스드이기 때문에 쉐이프 베이스드로 만들어주면 이런 거를 네트워크도 잘할수 있다.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고요. 이게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 이게 이미지넷.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이미지넷보다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 학습했을 때 노이즈에 강인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랑은 사람보다 잘하거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강인해졌다는 걸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X축이 의미하는 거는 노이즈의 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네. 요런 경우는 사실 좀 네트워크가 좀더 잘하긴 하네요. 네. 아무튼 노이즈의 종류는 이렇게 8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인데요. 여기 사람과 다르게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CNN은 오브젝트를 인식할 때 텍스처를 본다는 거죠. 오브젝트 쉐이프를 본다는 거. 보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그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설명해주는 게 여러 가지 기존의 과거 논문들의 결과를 설명해주는데, 이런 논문들이 있었어요.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지만, 이런 논문들에서는 뭐라 했냐면, CNN은 사람이 텍스처를 인식하는 것과 굉장히 닮았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좀 신경 뉴런, 어떤 그런 모델링이 굉장히 사람의 텍스처 리프레젠테이션이랑 닮아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CNN이 텍스처의 바이어스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텍스처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링. CNN이 텍스처 잘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텍스처 기반에 CNN 기반에 이제 텍스처를 합성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타일 트랜스퍼,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이제 텍스트 합성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텍스처 합성이거든요. 이거는 불 텍스처, 물 텍스처 합성 같은 건 되게 그럴듯하게 잘 하죠. 하지만 쉐이프 트랜스퍼는 잘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쉐이프 트랜스퍼라는 거는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서 뭐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 애니메이션을 바꾼다든지 애니메이션 얼굴 사람을 바꾼다 했을 때뭐 사이클간, 디스코간 이 논문 보시면은 이 논문들을 쓴 네트워크가 샬로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닌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쉐이프가 텍스처보다 확실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네. 그 다음에 이런 스크램블드 된 이미지를 잘 인식한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늑대가 있어요. 늑대인 걸 사람은 잘 알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텍스처로만 만들면 사람은 이걸 인식을 못 하거든요, 늑대인이라는 거를. 근데 VGG는 무려 80% 정도로 늑대인 거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스크램블드 쉐이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CNN이 텍스처만 본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입증해주는 실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NN이 스크램블드 쉐이프를 잘 인식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지만 텍스처 정보가 없을 때 인식률이 잘안 된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논문이 대표적인데, We show that both Google Net, AlexNet이 unable 하다. Recognize. 그러니까 스케치. 그러니까 스케치라는 거는 이렇게 그냥 그림이지. 이런 게 스케치잖아요. 스케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제가 개를 잘 그리지 못하지만 개의 스케치가 있었으면 사람은 잘 인식을 했을 거예요. 개니까. 근데 이제 텍스처가 없죠. 이 스케치 이미지에는. 이제 이런 거는 CNN이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면 CNN이 쉐입이 아니라 텍스처를 보니까. 그다음 또 이런 논문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이런 DB를 얘네들이 만들었어요. DB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레퍼런스 텍스처를 주면 이 텍스처가 있는 영역을 세그먼트를 해주는 알고리즘인데 이걸로 학습을 시킵니다, 네트워크를. 근데 이걸로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추럴 이미지 이렇게 치타가 달려가거나 이런 새가 있는데 이걸 똑같이 하면 내추럴 이미지에도 잘할수 있다. 이유가 뭐냐면 텍스처니까. 텍스처는 잘 이제 트랜스퍼가 되니까 이런 것도 잘할수 있다는 거를 이 논문에 있는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결론은 이 논문 제목이죠. 이미지 트레이닝 CNN은 텍스처에 바이어스되어 있다. 그래서 쉐이프 베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이 더 좋을 것 같다, 앞으로는. 왜냐면 그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 CNN이 디스토션에 약하지만 스타일레즈넷, 즉 쉐이프 베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에 기반한 CNN은 이러한 디스토션에 굉장히 로부스트하다. 결국엔 이게 핵심입니다. 네. 사람이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를 인식을 잘하는 이유, 쉐이프를 보고 하기 때문이다. 텍스처보다는. 그게 결론이 되고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람 테스트할 때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중간에 한번 노이즈로 브레이크를 주고 16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이게 어떤 클래스에 들어갈 것인지를 고르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거든요. 이제 인스트럭션을 줄때 이제 요 같은 거는 중립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래프인데 중립 인스트럭션이에요. 그냥 어떤 클래스일지 골라라. 근데 이거는 당신이 모양을 보고 고르시오. 이거는 당신이 텍스처를 보고 고르시오. 라고 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좀더이 모양을 보고 고르시오라는 인스트럭션이 들어가면 사람이 좀더 왼쪽으로 갈 것이고, 텍스처를 보고 고르시오라고 했으면 사람이 좀더 오른쪽으로 갈 것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텍스처를 보고 고르라고 해도 0.5 이상 쉐이프를 보고 사람은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넷 트레인드 CNN만 그러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데이터셋. 인식 데이터셋 오픈 이미지 2를 썼을 때도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결과가 있고요. 다른 네트워크는 어떤가? 레즈넷 50 말고. 그래서 뭐 스퀴즈넷, 댄스넷, 뭐더 깊은 뭐 레즈넷 152도 똑같다. 오른쪽으로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단순하고 심플한 논문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네, 하고요.